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7살 할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면서 그 가족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KNN 황보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부산의 한 요양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침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붙잡고 이불을 덮어씌운 채 누릅니다. 할머니가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다시 몸부림치는 할머니를 제압하듯 눕히고 침대에 묶어놓습니다. 97살 김모 할머니는 얼굴 등에 심한 멍이 들었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부상을 입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3시간 가까이 강압적으로 재우려 했다고 말합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요. 좋은 마음이었던지 나쁜 마음이었던지 간에 그런 치료가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누가 그 부모가 저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당 요양원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얼굴에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밤에 소리를 지르시고 나 이제 배가 조금 심하세요. 이 선생님들이 부르는 거예요. 가족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CCTV로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